통도사, 말사, 용화사. 아, 예전에 이 길을 한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시급 잔치를 했습니다. 어찌 가파른지 결국 끌어버렸죠. 양산팔경 인경대, 일명 채공대 또는 고운대로 갑니다. 최춘성 시행 시가 새겨져 있거나 오래돼가지고 조감하기 어렵답니다.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만 전화뿐이 다 일어났습니다. 최치원 선생이야 뭐 천재죠, 천재. 자, 용화사로 발길을 올려봅니다. 석조 이래 자상이 이 절에서는 으뜸이죠. 자, 자전거를 여기 파킹해 놓고요. 지금 비추는 이곳이 바로 경부선 철길입니다. 소설 수라도 문화현장 요산 김장호 선생. 수라도는 일제강점기에서 강북에 이르는 천안계의 전통 양반가인 허진사 댁의 변모를 민족 문제와 결부시킨 김정한의 대표작이다 해놨습니다. 황산 잔료비입니다. 잔료비를 취직하기 위해서 3층 석답이죠. 그리고 산신가, 산신강 옆으로 이제 등록하절에 있죠. 대웅전이죠. 석조 예례자상은 김해시 상동면 감놀이 감노사 절터에 있는 것을 1947년 용화사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옮겨왔다가 전해지죠. 보물 석가 예례자상. 새마을가 지나가네요. 아이스. 예를 들어 넘어옵니다. 예.